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색하시죠? 아, 열성 팬입니다. 아이고. 아유, 무슨 말씀을. 제 방송을 안 챙겨봐도.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지금 저랑 개그 코드가 많아서. 아, 정말요? 네, 꼭 한번 맥주 한번 사주십시오. 아유, 어, 지금 끝나고 바로 시간 잡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바로 잡는 걸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제목이 또 화끈합니다. 바이 차이나.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닙니까? 네, 오늘? 네네. 아, 잘못 뽑았네. 아, 표지가 그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건 이전 보고서 제목을 가지고 온 거고, 오늘은 네. 사실 주말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준비했다가 네. 오늘 온통 중국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랑 최근에 발간한 자료들을 뭐 기본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어, 근데 고민이 많죠. 저도 중국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오늘 있었던 일들 보면 뭐 러시아와 갈등해서 중국의 또 새로운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고요. 인구 1,700만 명의 도시죠. 서울보다 큰 그쵸. 도시를 락다운 시키는 중국의 생각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들이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항쟁이 7% 이상 하락했어요. 네. 그렇죠. H지수가. 네. 지금 H지수 PR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단 100 무너진 거는 들었고 우리가 PER이요. 아, PER. 네. 러시아가 4배 정도 수준에서 클로징이 됐거든요. 네. 지금 H지수가 5배까지 빠졌어요. 네. 야. 우리가 저평가가 아니네. 코스피가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많은 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들이죠. 와.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아니에요. 네. 애널리스트니까. 지금 중국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올해 S&P500보다 큰 성장이 나오는 마켓이거든요, 중국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주식쟁이가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달라야 된다. 그렇죠. 네. 금융은 자본의 차익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나오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드라이한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욕먹을 이야기죠. 아,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한국은 네. 레드 캐피탈리즘에 갖는 되게 큰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투자들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드라이하게 오기 전에 로컬 이코노미스트들이랑도 통화를 몇 번 해봤거든요. 요즘에 출종을 못 가서 네. 너무 아쉬운데 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시장에 하는 생각 그 사이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중국을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넘어갈게요. 네. 네. 전인대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죠. 네. 뭐 기대했던 숫자도 안 나왔었고 네.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규모도 커 보이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부양책 규모가 예상보다 뭐 그냥 컨센서스 정도로 움직였다라는 사람이 있고 총액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엄청 섹시한 숫자가 나오죠. 우리나라 돈 몇백조가 그냥 그렇죠. 나오는 거죠. 갈리더라고요. 2008년에 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총액이 3.9조 위안이에요. 지금은 13조 위안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조 위안 하면 되게 아쉬운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건 아니고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게 뭔지를 보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파란색 선이 이제 중국의 성장률의 목표치입니다. 네, 계속 중속 성장 가는 거죠. 그리고 회색은 분기 성장률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뭐 점진적인 둔화를 가는데 뭐 이 성장률이 아쉽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올해 5.5%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우측에 조그만 글자로 붙여놓은 것들인데 올해 지방정부가 목표치를 한 게 한 6.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전망한 것들이 5.4% 그 정도 중간값에서 놓였죠. 근데 로컬 아이비들이나 글로벌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보다는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IMF는 4.8% 정도죠. 너무 심한데요? 네. IMF는? 근데 5.5%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높은 숫자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제조업 베이스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가의 상승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는데 중국이 성장률을 전망치 상단에 갖다 놓은 건 나름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총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올해 소문난 잔치에서 굳이 먹을 거 두 가지를 갖고 와야 되면 첫 번째가 구간이에요. 그게 무슨 구간이냐면 언제 부양책을 집중시킬 거냐는 거죠. 언제 경기가 바텀밍을 할 거냐는 겁니다. 네. 올해 글로벌하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트렌드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중국의 바텀밍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 바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수단을 어느 구간에 집중할 건지가 되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건데 첫 번째로 중국이 되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구조조정을 하고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양립하기가 되게 어려운 아젠다예요. 그죠? 네. 네. 여자가 예쁘고 마음도 착한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존립하기가 힘든 그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진핑의 개혁의 슬로건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게 2013-14년부터인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세 가지 차트 모두가 중국의 경기 상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좌측은 서베이 중심이고요. 가운데는 실물 경제 핵심 되는 지표들. 세 번째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에요. 2012년부터 뭐 중국은 아주 박스권에 둔 경기의 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저 경기의 하단은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경기의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 바닥을 터치하거나 근접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죠. 이게 제가 데이터가 2,000명 정도에서 꺼지는데 매일매일 이제 더블링이 되고 있거든요. 숫자가 계속해서 맞아요.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과 홍콩 경제 봉쇄가 연일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봉쇄는 미국과 유럽이랑 달라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생산차지. 그쵸. 네, 제가 중국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재택근무 중이에요. 금융업이니까요. 네. 근데 재택근무로 집에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는 거고 심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모든 나라가 락다운을 푸는데 네.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중국 이야기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냥 제 객관적인 이야기들이나 제가 들어보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중국은 단정할 수 없지만 코로나의 발원지로서의 오명을 겪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청정지역, 제로 코로나를 기반으로 안정을 유지했던 국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시진핑의 연임을 결정하는 뭐 다들 10월, 11월 이야기하는데 그 당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통 10월쯤에 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 관련한 이슈들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유예요. 가장 큰 그림은 중국의 사회붕괴에 대한 문제들인 거예요. 보통 인구의 30% 정도 근처에서 코로나 정점을 확인하거든요. 네. 미국이 20% 중반대였을 거고 유럽이 30%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웬만한 국가들이. 한국이 지금 딱 10%. 제가 어제 데이터로는 그럴 텐데 중국의 30%면 얼마죠? 4억. 4억이죠. 네. 지금 1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비율이 OECD 평균의 4분의 1, 미국의 8분의 1,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에 대한 인프라의 대비가 없었던 게 저는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코로나를 한 번에 제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선진국의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이슈가 아니죠. 중국이 아까 경기의 하방도 크게 안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네. 중국이 경기의 하방을 크게 안 가져가는 이유는 한국은 경제 정책의 실패가 정권의 교체이지만
중국은 경제정책이나 민생정책의 실패가 저는 정권의 붕괴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가져가야 되면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그림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무슨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면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낙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네. 첫 번째가 내수부양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쌍순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중국은 아까 심천 이야기했는데 인당 소득 2만 달러가 넘어요. 그렇죠. 2만 달러가 네. 넘는 도시에서 소비를 부양하기란 되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 그럼 내수 부양했겠죠, 우리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투자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에서 내수로 가는 게 중국의 경기 패턴이거든요. 이거 관심 있으시는 분들만 중국의 경제 정책의 패턴을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안정 성장이랑 뭐 구조조정, 부채 감축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냐면 아주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는데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수출이 좋을 때요. 아 그렇네요. 좋을 때 해야죠. 2016년, 18년, 2020년, 2021년이 수출이 역사적으로 좋았어요. 제가 데이터를 안 그려왔는데 지금 수출이 지난 20년 동안 이런 박스권에 있다가 원가랑 물량이랑 다 올라오면서 지금 이전 박스의 레벨대를 20, 30% 올린 레벨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핵심 구간이죠. 차트를 보여주시면 왜냐면 데이터로 이야기를 드려 좀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이거 조금 좌측 차트가 그거거든요. 노란색 선이 수출이에요. 그리고 야. 파란색 선이 내수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중국은 구조조정을 시행했죠. 16년, 18년은 한국이 그래서 좋았어요. 네, 포스코, 롯데케미칼 네. 이런 애들 시가총액이 3배가 늘었거든요. 중국의 구조조정 때문에.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중국이 그걸 했었고 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또다시 레버리지 부채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 구간에 집중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2분기가 핵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운데 차트를 보면 예전에는 중국 정부의 투자의 선행지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 특별채를 보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회색선의 2021년 4분기 이후에 그래프가 과거 평균을 하회하다가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올해 1, 2월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다 작년 11월, 12월, 올해 1, 2월에 지방채 발행을 한 거거든요. 연속적인 거네요. 그쵸? 연상선상인 네. 거예요. 연장선상. 3월에 더 많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 5개월의 인프라가 집중되는 구간이 3월 데이터부터예요. 그러니까 3, 4,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의 정책 기조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중국의 정책 기조 핵심이 이제 신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인프라를 하는 게 이러한 올드 이코노미의 구경제의 인프라 투자랑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올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 그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한 발짝 물러서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아마 투자에 대한 동력이 될 텐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국의 코스피의 시가총액 구조로 본다면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맞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금리에 파묻혀 있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했던 변수는 금리가 아니라 경기예요. 그런데 네. 이 우측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냥 시장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회색선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경기, 뭐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을 하늘색 음영으로 그어봤는데 그때 CSI 300의 1년짜리 수익률이고요. 가운데 차트는 그 구간에서 선진 대비 신흥의 아웃퍼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구간과 또 유사한 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수급의 환경인 거죠. 특히 2020년 이후, 특히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신흥국의 디스카운트가
중국에 왜냐하면 중국이 신흥경제 절반 이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영향도 많이 받고 그 부분에서 중국에 남다른 의미부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중국이 바텀밍을 할 거냐라는 건데 엄청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현재 중국 정부는 그러한 기조의 정책을 피고 있는 것들이고 오늘 두 가지를 했죠. 상처를 준 건 코로나로 상처를 주고 네. 이제 약을 발라준 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고 중앙은행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국 투자가 항상 이제 시간이 모자라니까 지금 이제 뭐 사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로 갈 거고 나는 중국 안 봐 뭐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인 걸 알아요. 네, 그래도 항상 저는 제 의견을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 차이나라는 주제로 주식쟁이가 보는 중국이라는 걸로 제가 한 시간을 넘게 이 3프로 방송 중에서 신과 함께해서 네, 이야기한 맞아요. 게 있어요. 네, 연말에. 네, 저는 아직 제 뷰를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올해 하반기 여전히 중국이 글로벌 증시를 아웃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중국을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고 중국을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깊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중국이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끝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차트 봐주시면 기호 2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테마 주식들의 주식이 오늘 약세장에서도 괜찮았고 금요일장에서도 그랬었어요. 근데 한국의 테마 정책 테마주랑 중국의 테마주는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로 장세의 길이와 장세의 높이가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책 테마주는 요즘엔 더 스윙이 가팔라서 1, 2주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그림을 보시면 중국은 정책 기조의 변화에서 3, 4년짜리에 몇백 그쵸? 퍼센트 몇백 심지어는 몇천 퍼센트짜리 시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고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구조의 변화를 답습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 변화에 발맞춰서 주식시장의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실패할 거다 말 거다를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놓고 중국의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따져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테마예요. 작년에 이렇게 반성문을 많이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장을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굳이 한두 개 뽑으려면 저는 중국의 투자 성과예요. 네. 그쵸. 네, 저희가 반도체, 중국의 그림, 중국의 전기차 요 딱 세 가지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딱 세 개만 네. 좋았어요. 차별화되게 정말 극렬하게 네. 좋았죠. 좋아한 것도 네. 많은데 근데 저희가 찍은 종목들이 그 종목을 다 아웃퍼포먼스냐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매크로 환경이 바텀밍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나올 수 있으니 중국을 다른 각도에서도 봐야 된다는 균형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지만 시장은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정부의 정책을 살피면서 우리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이 뭐예요? 코스피에서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좀 맞아요. 짚어보자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비주얼 네. 그 3 플러스 1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존의 시진핑의 개혁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 이코노미나 뉴 이코노미의 조합인데 구경제는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을 해서 성장의 하방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서 이걸 이제 메이크업하는 구도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한 내수를 가져가고 금융시장의 역할론을 확대하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2018년 뉴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산업의 차이나 패스트트랙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국영재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디레버리징을 할 수가 없죠. 금융시장이 저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위안화 약세가 나와서 돈이 다 도망가는데 부채를 줄이는 일을 하기가 힘들죠. 그럼 신용의 위험이 커지니까. 그리고 맞아요.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은데 성장의 두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내수를 육성합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18, 19년이 중국에게는 되게 끔찍한 한 해가 된 거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까지 맞았던 것들이죠. 그 상황에서 G2의 분쟁을 기반으로 한 중국이 새로운 돌파구로 이야기하는 게 14차 5개년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와 대규모 부양책들을 이야기했던 그림이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대한 그 시각에서 아,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것만 말씀드려도 한 시간 가까이 말씀드려야 될 건데 관심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3+1 전략이에요. 이번에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기술 자립, 내수 확대, 녹색 발전, 여전히 금융시장의 역할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테마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올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녹색 성장에서는 아마 뭐 팀장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태양광 되게 세게 봅니다. 네. 태양광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경쟁 상대라 그래야 되나요? 유가와 천연가스의 구조적인 가격 상승에 의해서 민간 단에서 가장 BEP가 높은 투자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리고 폴리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가 이미 저희는 올해 1분기가 저점을 듣고 해소되는 관점의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린 쪽에서는 사실 수소나 원자력 저는 밸류가 싸우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태양광 이제 올라서 14배 정도 하던데요. 제가 저번 방송 때 와서 11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태양광 되게 괜찮게 보고 있고 핵심은 저는 중국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광 핵심은 뭐 이미 밸류 체인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그렇죠.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태양광을 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캐펙스를 늘리고 싶은 건데 점유율을 늘리고 싶은 건데 계속 이해상충 관계가 생기죠. 자기들 걸 만들면 발전 단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비싸죠. 없는 구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을 좋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올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 데이터 센터 그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봐야 되냐 너무 싸졌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주가의 하단이라는 게 그거예요. 떨어지는 칼은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을 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로컬 플레이어들이 핵심일 거예요. 좀 종목 이야기해달라면 뒤에 다 붙여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까지는 좀 드리고 종목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드리면 중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외교 전략을 피고 있는지에 대한 긴 호흡을 좀 보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자신의 GDP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국가들의 제재를 가해왔고 승리해 왔었죠. 네. 그게 이제 투기디데스의 함정이죠. 네. 한 우물에서 이제 호랑이와 사자 같이 살 수 없는 건데 중국은 일당 체제의 국가예요. 중국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죠. 정확한 표현은 지도부 교대죠. 그쵸. 그러다 보니 50년, 100년짜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고 보통 정택의 아잔다가 10년짜리인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세 가지 전략은 소련과 일본의 붕괴의 반면교사로 완성된 정책들이에요. 구소련이 미국에 무너졌던 핵심은 저는 이 마셜 플랜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을 통해서 주변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고립시켰던 것들이고 그쵸. 러시아의 방망한 재정이 다 원유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이나 내수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반면교사는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무너진 핵심은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로 보면 플라자 합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가장 큰 정책의 실패는 과도한 정책을 활용한 저금리와 유동성을 활용한 맞아요. 부채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두 가지 모두를 반면교사 삼아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큰 확장을 보일 때 부채를 줄인 넌센스를 가져갔던 맞아요. 국가고 미국이 그 어떤 무기를 때려도 기술 자립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내수 시장의 안정에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건 과거의 반면교사에서 온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되게 위험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애널리스트 나브랭이의 생각이에요. 이번 러시아 사태를 보고 중국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중국은 어떤 선택지를 낼까라는 건데 중국은 또 한 번 알았을 거예요. 총각 칼의 끝날보다 금융의 칼날이 훨씬 더 깊은 상흔을 남긴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중국은 자신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확정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미중의 갈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선거까지 하나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게 물가와 경기를 잡는 정도의 그림일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국가의 긴장감은 확대되겠지만 저는 바이든의 정책적 실리, 미국의 정책적 실리 모두가 중국에 대한 견제의 칼날을 겨누는 구간은 저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국가가 심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변동성 장세를 반복하는 불확실성을 겪겠지만 저는 중국이 이해하게 하는 와오 잠룡, 도강양해 네. 이 관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중의 격차가 가장 빨리 줄었을 때는 중국의 걸기가 아니라 서브프라임에 갇혀있던 미국의 맞아, 위기였어요. 맞아. 네. 미국이 내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보고서를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 좀 보여주시면 요건 저희 뭐 최원성 연구원, 심승욱 연구원 저희는 뭐 미래에 계시지만 중국도 저희가 제일 잘 본다고 전 자신해요. 왜냐하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훌륭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의 유니버스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태양광 업체들 되게 좋게 본다는 거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 나름의 컨빅션을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는 바닥코로 할 수 있는 구간에 근접해 있는 업황이다. 주가는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신인프라 관련한 업종들 그리고 요즘 농업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농업이랑 우주산업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 보여주지 마시고요. 차트 보여주세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아니 조금 더 전체 화면은 안 될까요? 피디님이 네. 바쁘십니다.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계세요. 중국 관련한 개별 테마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개별 업종들의 아주 요약 재무제표고 요 뒤에는 저희가 좋게 보는 기업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올해 S&P500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큰 성장을 합니다. 올해 S&P500이 아마 10% 조금 넘을 거고요. 뭐 사실 작년에 50%가 넘었으니까 그레이트한 성장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올해 한 17% 성장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성장주가 핵심인 것들인데 네. 저희가 여기 중요한 산업들 이렇게 정리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걸 보고 투자하시지 말고 글로벌에서 관심 있는 산업들이랑 같이 중국을 보는 시각도 좀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서 항상 늦게 올리시던데 이번에 제 자료 좀 빨리 올려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리 파트장님 그 네. 자료나 강의는 항상 종목도 사실 적중률이 높지만 높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논리 풀어나가시는 논리를 그러니까요. 배우시면은 그게 그냥, 본인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고객 자산을 관리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강의 리포팅인 걸 보는데 네. 항상 후배들한테 한 얘기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논리를 좀 살아. 네. 그게 이제 내 무기가 되는 거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뭐 근데 그 논리에 있어서는 거의 뭐 원탑 중에 한 저는 거의 수업 듣는 마음으로 항상 여기 앉아 있거든요. 저도 오늘 지금 공부하느라고 네. 이렇게 멘트를 많이 못 했어요. 네. 가끔 이제 박석중 파트장님하고 이제 최파고랑 이제 대화하는 걸 보면
이제 저는 이제 1학년 학생 이런 느낌이 들고 대학교에서 무슨 소리세요? 네. 나는 예, 네, 하여튼 근데 너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 아니 뭐 팀장님 너무 워낙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아, 예, 오늘도 되는데, 너무 예. 맨날 놀림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유, 근데 아니, 종목 적중률도 높고 네. 예. 근데 아니, 그게 네. 사실 그거는 그 이제 결과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파트장님이 뭘 상품을 만드시면 그걸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그 애널리스트 분의 논리를 사면서 그러니까요. 본인의 실력을 이제 그 다 공부하시려고 들어오신 거니까 네. 아 진짜 이 3프로 방송이 네. 정말 저는 경제 방송 최고라고 봅니다. 우리 또 파트장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렇죠? 3프로님이 보고 계시겠죠? 네. 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파트장님 나올 때 제가 좀 네. 같이 하시죠. 저는 네. 제 옆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